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청남 상사입니다. 청남 상사로 바꿔주시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예, 컴퓨터하고 주변기기가 예,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맞고요. 자, 구분 개인 맞습니다. 자,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대표자명 맞고, 그 다음에 개업 연호일 맞고요. 예, 주소 틀리고, 예, 고쳐야 되고요. 업태 맞고요. 종목 틀렸네요. 종목 틀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도 예, 틀렸습니다. 따라서 세 개를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주소, 종목, 세무서.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 상사의 정기분 재무 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보고 틀린 거 고치거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입력이 안된건 밑에 하단 빈칸에다 입력합니다. 대손이라고 쳐서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걸 선택합니다. 111번입니다. 27,000원 넣으시고 상단에 F12 조회를 누르시면 보기에 편합니다.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합니다. 230만원으로. 자, 그럼 예수금 수정합니다. 자, 검토하면 맞습니다. 차대합계 맞고 차액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자, 이번에 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에 1번은 이제 거래처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2번은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 예, 검토해서 잘못된 거 정정하고 누락된 거 추가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 예, 하단 빈칸에 300 이치고 그린 상사를 등록합니다. 유형 동시로 하시고요.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다 입력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클릭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 있습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대한상사 금액이 틀렸으므로 고칩니다.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다시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동네 의류 틀린 거 고치고, 동네 의류, 그 다음에 대일무역도 틀린 걸 고쳐줍니다. 자,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4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정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광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올 말에 받기로 하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 원가는 1,500만 원이며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원으로 가정한다. 225만 원이라는 뜻이죠. 먼저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장부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산부터 해 볼게요. 자, 취득 원가 1,500만 원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 225만 원을 빼면 장부 금액이 되는데요. 그 장부 금액이 1,270 5만 원입니다. 내가 장부 금액이죠. 자, 이 1,275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므로 꽤 손해 많이 보고 팔았죠? 좀 싸게 팔았네요. 775만 원의 손해가 발생돼요. 예. 775만 원. 야,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자동차가 유형자산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아놓고 회계 처리하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동전 발행 수표 받으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므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 받으면 이거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현금. 예. 그리고 받지 못한 돈은 차를 팔았으니까 상품 판게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되죠.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처분하면 대변에 유형자산 이름을 써줘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받은 돈이나 받을 돈을 써야 되므로 현금, 미수금,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차량 운반구에 취득 원가를 써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기다가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현금에다가 쓰게 되고요. 아, 못 받은 돈 미수금은 이제 300만 원이 되겠죠. 총 500만 원짜리니까. 손해본 거는 네, 775만 원. 자, 이게 분개가 잘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입력할 거고요. 2번. 성유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 6천 원이다. 자, 지금 잔액이 제시됐는데, 만약에 잔액이 제시 안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8월 7일자에 가서 조회하고 푸는 겁니다. 자, 이거 대손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손 처리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대손 충당금이 있다 그러면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므로 먼저 가져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채권은 장부에서 빼야 되고요.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죠. 자, 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죠? 예, 100만 원 받을 수 없게 됐는데 6만 6천 원밖에 없으니까 예, 부족한 나머지 93만 4천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의 이름이 매출채권일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 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 원중 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 이게 튜닝한 거에 대해서요. 튜닝이 아니라 전조 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한 거에 대해서 전조 등 교체한 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다라고 되네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이 전조등 교체가 꽤 값이 나가는 거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 상승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럴 때 자산 처리하는 거죠. 지문에 따라서 차량 운반고로 처리해야 되고, 자산에다가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약소금인데요. 약소금 발행한 거 지급범 아닙니다. 상품 사온 게 아니므로 미지급금. 거래처 내야 되는 채무죠. 거래처 내야 되고. 잘 받으셔야 돼요.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짜리를 상품 400에 외상으로 사왔네요. 약속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되어 3% 할인받고 잔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하다. 약속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면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써놨네. 그러면 외상 대금을 갚았다는 말이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돼요. 상품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이죠. 자, 그리고 이거 외상 매입금 채무의무로 거래처 내야 되고 영동상사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할인받고 매입 할인은 항상 대변에 써야 됩니다. 매입하는 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목포 상사에 매출 계약한 판매 가격 500만 원짜리의 상품을 인도하고 이말 이해되세요? 계약은 8월 26일 날 했고 상품은 지금 9월 4일자로 주고 있어요. 이게 상품을 500만 원짜리 상품을 주고 이런 거죠. 이게 상품 500만 원짜리 팔고 따라서 상품 매출 이렇게 돼야 돼요. 계약금 50만 원 차감한 며칠 전에 받은 계약금이니까 이거 선수금이고 이게 채무이므로 부채니까 거래처 내야 되고요. 금액 중에 300만 원은 목포 상사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고 상품 팔고 어음 받으니까 받으럼이죠. 이거 거래처 내야 돼요. 채권이므로 300.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상품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뭐예요? 이름이 외상 매출금. 자리가 좀 부족하네. 외상 매출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50만 원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자, 이걸 일반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누르시고요. 첫 번째. 자, 7월 1일부터 넣으면 됩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야 되므로 209번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동전 발행 수표 받은 거 현금 200. 그 다음에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차를 팔았으니까 미수금. 자, 거래처 넣는 거고요. 부광상사 300. 그 다음에 손해본 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775만 원. 대변에 처분한 유형자산 차량 운반금.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8월 7일입니다.
자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이라고 쳐가지고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하는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109번입니다. 66,000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이므로 934,0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자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지만 차량 운반구이므로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전조등 교체한 곳 세련 튜닝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8월 24일. 자차변의 외상매입금 영동상사건 400만원을 할인받고 지급했다라고 했죠. 할인은 매입 할인인데 사온 물건이 상품이므로 148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번호 선택에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9월 4일. 차변에 선수금. 자, 목포상사 채무임으로 거래처 넣고, 상품 팔았고, 계약금 50만원 차감하고, 그 다음에 어음 받았고, 받으러. 거래처 복사여 똑같을 때는 위에 거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거래처 코드 자리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누르고 엔터 치면 복사된다고 그랬습니다. 300. 외상매출금도 거래처 복사하시고, 150.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을 PC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하여 60만 원은 경리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접대를 위하여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다. 그러면 이거 차변에 뭐예요? 예, 복리후생비 경리부 직원 거, 예. 또 차변에 거래처 거는 접대비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건 미지급금.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거래처에 뭘 넣어야 돼요? 카드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9월 21일자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예.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고르고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카드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원짜리 폐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하다라고 되네요. 상품 사면 상품입니다. 그대로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대금을 먼저 가지고 있던 청주 상사한테 상품 팔고 받아둔 약소금으로 주고 그랬죠? 그거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라고 쓰고 차변에 썼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옮겨주고, 이제 폐쇄 양도했죠. 거래처가 청주 상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소금 발행한 거는 상품 샀으니까 지급어음.
지급업의 거래처는 춘천 상사한테 갚아야 되는 거니까 춘천 상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월 2일 차변의 상품. 자, 배변의 받으러. 청주 상사.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업. 춘천 상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짜리. 매출 대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러미죠. 받으러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15만 5천원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 회계 처리한다. 즉,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긴 것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음을 없애라는 말이고요. 이 할인료가 제일 중요한데, 매각거래로 어음을 만기 이전에 할인받고 대금을 회수할 경우 그 할인료의 이름은 회사가 손해본 것이므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 그 할인료 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받아들게 되는 거죠. 영업의 비용이니까 차변입니다. 받으러 오면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넣게 되고요. 할인료 15만 5천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484만 5천원 이렇게 나야 되겠죠? 대변에 받으러 인천 상수 500만 원. 다음 5번은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일반점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10월 18일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천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5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다. 2천만 원, 6개월만 쓸게 하고 빌렸어요. 그러면 이거 단기 차입금이고, 예. 그, 이자 제하고 받았죠? 이자는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보고, 잘못된 거 고쳐보겠습니다. 자, 10월 18일입니다. 먼저 날짜를 넣어주고요. 좀 풀렸네요, 예. 첫 번째. 이거 단기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 제하고 받은 거잖아요. 통장에 들어온 거는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 50만 원 제하고 받은 것이므로 1950으로 고치고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이자 비용을 추가로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11월 17일 남선 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의 현금 지출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다. 누락되었다는 건 입력을 안한 거죠. 입력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운반비 3만 원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누락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럼 운반비 3만 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팔면서 발생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예, 판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에 그다음 운반비 이렇게 되는 거고 대변에 상품 매출 그다음에 운반비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밑에 걸 빼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정한 것이므로 이 차변을 하나 더 갖다 집어넣고 대변에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바꿔서요,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한 줄이 삽입돼요. 한 줄이 삽입되면 차변에 운반비를 쳐서 넣습니다. 판매 관리비. 그리고 그 운반비 3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3만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밑에다가 차변에 운반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넣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이 두 개, 대변에 두개 이렇게 되게끔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첫 번째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넣어야 됩니다. 자, 1번.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잡은 것 중에 기간 미경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연도 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 연도 거 15만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수익과 비용은 단기 것만 반영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께 반영돼 있으므로 이거 좀 빼야 되겠죠? 예, 수익을 빼야 되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수익 자리가 대변이므로 그래야지 수익이 감소됩니다. 이자 수익이고 다음 연도 거 수익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이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 12월분 영업부서 직원 급여 25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은 20만 원이다. 12월에 발생된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항상 우리 회사가 다음 달 이렇게 주기로 하는 그런 경우인가 봐요. 예. 12월 거는 1월에 주는 건데, 문제는 그 1월에 지급하면 1월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11월에 급여를 12월에 지급한다. 11월 5일날. 그러면 이게 11월 5일자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10월에 급여를 11월에 지급한다. 그러면 11월에 급여 지급하는 날 회계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12월에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결산을 가운데 끼워서 해야 되고요. 이 12월에 급여가 12월에 발생된 거고, 이 발생된 게 단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비용이 1월에 처리되면 안 되고 12월에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는 말이고, 급여 250만 원. 그 다음에 이 급여에 대해서 지급은 다음 연도에 할 거니까 뭐예요? 미지급 비용입니다. 지금 세금 떼는 게 아니에요. 세금 등을 떼고 이제 지급을 언제 한다? 다음 연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볼때 이거 많이 틀렸어요.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할 것. 다음 연도 1월에 가서 어떻게 해요? 미지급 비용, 예수금, 그 다음에 지급하는 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괜히 이 말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주의하시면 되고, 비용 처리를 단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급여는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되지만, 다음 달에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올해 결산해야 되므로 올해 단기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평화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한 12월분 이자는 이걸 5일 납부할 예정이며 연 이자율은 6%이다. 이자는 오랄 계산하며 11월까지 이자는 정확히 계상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계산해서 그냥 주지. 계산하라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몇 프로라고요? 6%. 그러면 6.22 하면은요, 이자는 120만 원이죠. 120만 원. 네, 그러면 이자는 매달 10만 원씩 계산되는 거예요. 예. 내용을 보니까 12월분 이자는 이골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다음 연도 1월 5일날 납부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자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나 보죠. 11월까지 이자는 정확히 계상되었다. 그렇겠죠. 이렇게 보니까. 왜? 11월 이자는 12월에 지급했다면. 네.
그러면 이거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이 이자를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다음 달에 처리하면 안 되고 이게 12월에 발생된 거니까 올해 발생된 거니까 단기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그 이자 비용 한 달치 10만 원을 회계 처리하고 다음 달에 지급할 거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달라 이거예요. 즉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지급일이 아니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세 문제를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날짜를 12월 31일에다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 15만 원. 자, 대변에 선수 수익. 자, 15만 원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차변에 급여. 자, 이 문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250. 자, 이번 달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음 달에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이게 결산해야 되니까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므로 급여하는 거고, 지급일은 아니므로 이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은 결산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아닐 때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 이것도 똑같은 타입이라고 했어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번 회차를 보면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거 상당히 많이 냈네요. 세 문제나 이렇게 내다니. 예. 많이 나왔던,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그 타입의 문제, 뭐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다 빼고, 이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냈네요. 어찌됐든 간에, 미수 수익,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결산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 1,340만 원이다. 이거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 상품 매출 원가. 계산만 하면 돼요. 대변이 뭐예요? 상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창고에 1,340만원밖에 없다. 일단 장부 확인해서 맞춰달라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합계전에 시산표 간다고 그랬고 자 결산 및 재무제표 합계전에 시산표를 누르고 12월 31일 칩니다. 네, 상품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네요. 자 이번 문제 주의할 점은 그 상품 이 잔액만 보시면 안 되고 상품 사온 거에 할인받은 게 있어요. 12만 원. 12만 원을 빼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억 5,558만 원에서 12만 원을 차감한 게 지금 상품의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상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얼마밖에 없다? 실제는 1,34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팔린 거에 대한 회계 처리해달라는 말이잖아요. 1,340을 장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팔린 걸 회계 처리하는 거고 물건 사올 때 상품만 줬고 팔때 상품 대별다 써서 뺀게 없으므로 매출액만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4,206만 원이 됩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문제는. 자. 5번, 6번으로 두는 거죠? 결산 차변, 결차. 그 다음에 결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조회 1번. 1사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 봉유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올과 가장 적은 올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물어보는 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게 봉유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봉유생비. 그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제일 크고 어느 달이 제일 작으냐? 그러면 여기서 조회한다고 그랬죠? 총계정 오차. 자, 2번 보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전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현금에 지출된 거 얼마냐?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이 아닌 거 나간 거. 얼로 물어보면 월계표. 이렇게 조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조회해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클릭. 자, 1월부터 3월을 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거 811번입니다.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니까 빼기 하셔야 돼요. 제일 큰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비용이니까 다 숫자가 차변 있는 거. 103만 7,050원. 자, 빼기 제일 작은 금액. 이거 빼야 되죠? 예. 31만 6,230원. 자, 빼면 그 결과는 얼마예요? 72만 820원. 자, 시험시에 일반용 계산기 지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프로그램의 재무상태표는요, 비교식이므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동시에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하고 물어볼 때, 이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어요. 자산부채 잡음 물어보면. 자, 유동부채, 부채 쪽에 있어요. 전기말 대비,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야 되겠죠? 이 금액에서 빼기, 이 금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 현재인데 12월 쳤네요. 예. 답이 이상하다 그러네. 3월 말 현재, 3월 치고. 이게 그러면, 자, 보시면, 이게 전기말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3월이죠. 이렇게 3월 쳐야 돼요. 알고 싶은 날짜가 3월 말이니까.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 했는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전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됐으므로 빼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5,087만원 빼기 3,067만원 하면 증가액은 2,020만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계표,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이 문제는 꽤 많이 푼 거예요. 예. 월계표로 바꾸고 3호를 치신 다음에 수도 광열비를 찾아요. 수도 광열비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있습니다. 예, 수도 광열비 현금으로 지출된 거 현금난을 봅니다.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